아무래도 이쪽은 오른쪽은 좀 여기는 아예 터졌으니까 터져서 눈동자가 없으니까는 이렇게. 어 알았어 알았어. 어 그래. 밥은 잘 먹고 했대. 예. 네. 변도 잘 보고. 약간 설사를 해서 치료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무른 변을 보긴 하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. 품에 앉았다가. 목이 쉬었어? 응, 울어서 목이 쉬었대. 그래, 막 우렁차게 울더니. 응. 이것도 아마 발바닥 한쪽이 응, 여기가 없어요. 생기다가 말았어요, 지금. 태어날 때부터? 네, 마디가 요만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없어, 아예. 걸을 때 좀 안 좋다. 그러니까 당에 바닥에다가 다리를 못 딛더라고. 얘는 뭐 재활 그런 거 좀 안 되고 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 바닥에 닿는 게 여기가 아프니까 응. 절단을 해서 아, 그렇게 응,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. 이게 뭐지?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. 오지마. 이렇게 해달라고요? 우리 선물이 응. 이렇게 줘요? 평소에 안 오네. 이렇게 해달라고. 예쁜에서 계속 울던. 극장이라는 게 어떻게 눈을. 니네 엄마는 왜 너를 물어다 놓고 갔니? 나 힘들게. 어떡할 거야, 이거. 아까 밥을 좀 불려놓고 갈 거야. 배고파? 네. 배고픈 거예요, 지금. 에휴, 쉬었어. 흠싸 흠싸. 사료가 안 풀려. 사료를 아까 불려놓고 갈 거야. 아, 진짜. 생각이 짧았어. 아가, 아가야, 아가. 미안해. 미안해, 먹으라고. 먹으라고.
화장실 안 뛰나? 이상아. 거기 방석에다 오줌 싸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 봐. 내가 또 안 한다. 귀여워. 했다. 신기하네. 흑가도 싸. 흑가도 싸. 이걸 처음 써보는 거잖아. 하나 덮는 거 봐. 할 건 다 안 해. 귀여워. 그루밍 하는 거 봐. 성물이가 퇴원하고 오늘 왔는데요. 성물이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.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 아이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딱 생각이 없어요.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눈이 하나라도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지금 양쪽 두 눈이 다 안 보이게 된 상황이고 치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좀 그래서 두 눈을 다 지금 적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좀 더 커야지 수술을 할 것 같은 원장님하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요. 또 수술, 눈 수술할 때까지는 좀 집에서 좀 잘 먹이고 물론 선물이가 지금 잘 먹어요. 그래서 일단 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아기 조금 더 건강하게 자라서 눈 수술 잘하고 그리고 안 좋은 뒷다리도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뭘 달리 어떻게 저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건강하게 자라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눈 수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아프지 말고 요 상태라도 그냥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. 그거 이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. 수술하면 이제 뭐 수술 비용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만이 지금 걱정인 거예요.